화엄경 읽는데 이거 모르고 읽으시면 헛 읽는 것이라 읽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십지보살은 관자재보살로 대표되는 하느님이에요. 하느님. 인도인들이 모두 신앙하는 주님 할 때 그 하느님에 해당돼요. 주님. 기독교의 주님에 해당돼요. 주님. 혹시 기독교 여기 계시지 않으시겠지만 기독교 분이 모시는 하느님이 관자재보살이에요. 그러니까 교회 분들이랑 너무 싸우지 마시라고요. 막 싸우 멱살 잡고 가서 앞에 가보면 왜 저분이 저기 계시지 이러시지 마시고 극락의 교주, 극락의 주인이 천국의 주인이죠. 우주의 극락과 천국 둘이 있을까요? 거기서 또 당파 싸움하고 있게요. 말이 아닌 소리고 영성이 제일 우주에서 밝은 양반에 대한 소식이 지구의 곳곳의 문화권에 퍼져서 시바로도 그려지고 브라마로도 그려지고 여호와로도 그려지고 관자재로도 그려지고 아미타불로 그려지고 지장으로도 그려지고 계속 그 사람들 요구에 따라 에고가 원하는 것 따라 그 모습을 갖춰줘요. 몸이 너무 아프면 약사열애를 또 모시는 게 맞죠. 약병 하나 들고 계신 분을 모셔야 이게 내가 또 감흥을 그쪽 부분으로 감흥을 받을 것 같고 인간의 수요에 따라 신이 만들어지면 인도는 인도 인구보다 신이 더 많대잖아요. 그 필요에 따라 신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면 끝도 없어져요. 그러니까 헤매지 마시고 본질을 바로 보시라고요. 저는 왜 이분을 실감하냐. 제가 영성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이 보살의 10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. 저희가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가 보니까 확실히 있다는 거를 제가 확신하게 됐고 그러면 이 단계를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? 그리고 누가 가르쳐 준 거고 이 단계를 다 걸어간 양반이 있어야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? 그럼 걸어간 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그분을 인간 중에 제일 멀리 가신 분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을 관자재로 모시건 뭐로 모시건 저는 그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. 그 풀어보면 다 똑같은 소리예요. 우주에서 제일 끝내주시는 분. 우주에서 공부 제일 잘하신 분 그냥 이런 뜻이에요. 하느님에 대한 그 찬양이 다. 제가 연구해 본 결과 동서양 다 비교해 봐도요. 찬양하는 말 거의 똑같아요. 심지어 여러분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한테 그 바치는 그 만트라 외우시죠. 그 내용이 다 시바신입니다. 시바신. 모르고 많이들 외시는데. 왜냐? 풀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. 거기 천수경에서 이제 관세음보살한테 붙이는 그 수많은 명호들이요. 대부분 시바신의 이름이고 비슈누신 이름도 몇 개 들어가 있어요. 대부분 목이 파란이요. 해석해보면 이겁니다. 목이 파란이요. 시바가 그 영화 아바타 주인공처럼 몸이 파래요. 왜냐? 중생을 대신해서 독약을 먹어서 몸이 중독됐기 때문에 독약을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 파래졌어요. 그래서 몸이 파란 존재입니다. 목이 파란이요, 뭐하니요, 뭐하니요. 다 시바신의 이름들이에요. 천수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대승불교는 힌두교 아류라고 또 초기불교 분들이 대승불교 공격할 때 아주 좋은 그 소재입니다. 저는 공격하든지 말든지 그분들이 힌두교를 알아요? 뭘 알아요? 초기불교나 제대로 알까요? 저는 그런 공격을 하도 받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를 공격하는 건 좋은데 저 공격하려다가 본인의 참나를 부정하지는 마시길. 자기 참나 부정해가면서 저를 공격하실 일은 아니란 참나가 있다 하는 건 확인하면 될 일이지 초기 불경에 없다는 이유로 저를 공격할 일은 아니란 왜냐 석가모니 그 깔라마경에 우리 경전에서 그렇다고 해서 믿지 말고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믿지 말고 내가 믿는 권위자가 말한다고 해서 믿지 말고 고승이 말한다고 해서 믿지 말고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봐서 자명할 때만 인정하라고 돼 있는데 불경에 없다는 이유로 저를 비방하면 제가 볼 때 그분은 석가모니 제자 아닙니다. 본인이 확인해서 입증하세요. 그게 왜 진리고 왜 모두에게 제일 이로운 그 진리인지 저한테 입증해 주셔야지 제 말이 틀렸다면 제 말이 왜 진리가 아니고 왜 사람들한테 해로운지를 입증하셔야지 불경에 없으니까 아니면 힌두교니까라고 비방하면 힌두교가 왜 진리가 아닌지를 또 입증해 주셔야죠. 그분들이 입증해 주셔야죠. 저는 그걸 못 찾았어요. 힌두교 중에 저도 비방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부분 빼고는요. 저는 진리 덩어리가 더 많다고 여겨요. 제가 힌두교 공부하면요. 우파니샤드니 바가바드기타니 읽으면 뿅 가요. 제 안에 참나가 막 울려요. 이렇게 고귀한 신성의 소리가 몇천 년 전부터 내려왔다는 거에 되게 감동합니다. 그 감동 속에서 석가모니가 다 나오신 거예요. 근데 딱 우리 선생님만 이해하고 나머지 다 부정하시면 지금 대승불교 자체를 이해 못하세요. 왜냐? 대승불교는요. 석가모니까지 초월해서 우주적 선생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. 지금 이런 분들은.
우주 최고의 경지에 가신 부처님들을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.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본 거예요. 실제로 대승불교 저자들은. 그래서 역사적 석가모니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능가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륙지 보살의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해요. 제가 화엄경 강의할 때 다 소개해드렸습니다. 꼭 오륙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오륙지 레벨이면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. 그 얘기를 능가경에서 툭 치고 가요.